자, 여러분 이번 시간엔 바로 334쪽부터 해가지고 우리 고려 시기를 제가 정치 파트를 완전히 대외관계까지 다 끝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면 쭉 약 373쪽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자, 고려 시기를 제가 시기 구분을 딱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고려를 한번, 이게 칠판이 뭐 넉넉하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딱 정리해볼게요. 쭉. 어우, 기분 좋다. 그러면 우리 절대연대를 딱 상정을 하면 이제 고려는 여기를 900년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900년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0년이라고 하죠. 1000년. 900년, 고려 같은 경우는 한 474년 정도 이렇게 존속한 나라니까 여기는 1100년이라고 하세. 1100년. 1100년이다. 여긴 1200년이다. 이렇게 잡고 1200년. 원래 절대연대를 우리 뭐라 그래?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말로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연대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타이밍, 기회, 뭐 찬스 이런 의미로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왜 요건 절대연대지만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결절점이 있죠. 왜 918년에 고려가 건국됐는지 그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지 상대적인 연대 사실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일도 다 뭐야? 결국은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1300년이라고 보고 1300년 딱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400년이라고 쳐봅시다. 이걸 1400년 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이제 조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상대연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상대연대. 요거는 918년을 여기라고 잡으면 그지? 918년. 요거 고려 건국입니다. 고려 건국. 물론 고려 건국 상황에서는 이제 후삼국 시기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우리가 10세기라고 할 수 있겠지. 요거 10세기. 10세기는 이게 초기라고 합시다. 초기. 이미 이제 과거 속의 일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거 11세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11세기. 이걸 전기라고 하자. 전기. 요거 우리 12세기 이렇게 잡으면 요거를 고려 중기.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시기를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기를 주어지지 않고 다음은 고려 중기의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 12세기구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3세기. 고려 후기라고 하세. 요거는 14세기 좀 뭐네 그지? 예, 겐티아나. 14세기 말기라고 하자. 말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상대연대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918년이듯이 요 10세기에 들어가는 왕들이 있어요. 10세기에 발음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10세기 그지? 여기에 태해정광경성목 고려는 7명씩 왕을 끊으면 좋아요. 태해정광경성목 그 다음에 현덕정문순삼헌 수계인의명신희 강고원충충충충 충충공우창공 이렇게 끊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태듀오 있겠죠. 태해정광경성 목종 때까지가 모두 10세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왕들 우리가 누구 했었어요? 태조 했잖아. 태조. 광종, 성종, 뭐 이런 사람. 목종 대충 했고, 그지? 목종도 대충 했고. 그 다음에 11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현덕정문순선헌.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다. 현덕정문, 오우, 순, 선, 헌. 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누가 있냐. 현종, 그지? 지방제도를 완비한 사람. 문종 때가 되면 고려 최고 극성기입니다. 모든 제도가 좀 꽃피우는 시기. 이게 이제 고려 극성기, 황금기, 문종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수계인의 명신희. 이렇게 간다, 그지? 아, 숙, 예, 뭐, 인, 아, 인종 쭉 긴데.
의. 자, 이 의종 때 뭔 일이 터지느냐면 무신정변이 터져요. 의종 때 사람 사실 의종 때는 큰 의미 없는데 바로 아, 요거 우리가 1170년이라고 쳐 봅시다. 아, 1170년에 무신정변. 무신들은 정말 병신이지 어떻게 보면 지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은 되지 않고 자기네가 권력 잡은 다음에 왕을 올렸다가 말 안 들으면 폐위시켰다가 또 다른 애 올렸다가 폐위시켰다가 그래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동생이었던 명종을 즉위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명신희 강고 요 모두 원종까지 뭐 이때 이제 다 무신 정권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원종은 뭐 거쳐 있긴 한데 1170년부터 1270년까지라고 여기를 딱 잡으면 1270년 이 무신 정권기 중에서 여기 이제 무신 정권인데 이걸 딱 끊을 수 있겠죠. 무신 정권을 계기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누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다섯 개의 덩어리로 나누죠. 통상 그래서 이걸 딱 요거 특징이 뭐냐면 이때 개경환도인데 개경환도란 무슨 뜻이냐면 무신 정권기 중에서 13세기 초에 몽고가 쳐들어죠. 1231년부터. 그래서 바로 32년에 2차 침략 직전에 어디로 튀냐면 32년 2차 침략이긴 한데 똑같은 연도지만은 32년 2차 침략 직전에 어디로 튀냐면 강화도로 튀어들어갑니다. 그럼 1232년에 강화도로 튀어들어가가지고 다시 고려 조종 왕이 나오는 게 출륙하는 게 육지로 나오는 게 개성으로 그게 1270년이니까 몇 년 동안 짱박해 있었던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강화도에서 새우 잡아먹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 정말 개념 없는 것들이지 이거. 이때 왕들은 이제 명신희 강고 뭐 이렇게 가 의 수계인의 명신희 강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원종 뭐 이렇게 되는데 원종까지 그래서 개경환도를 기점으로 또 이렇게 사회세력이 또 나뉍니다. 또 나뉘고 무신 정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충공우 창공 이렇게 가는데 고려 말에 여기 이제 충렬왕이 되는데 충공 자 충충은 뒤에 가고 충렬왕 그지 강고원충 충충충 강고원충 충충충 충충공우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충혜왕, 충보강, 충정왕 요 하나 뺀다 그지?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꽁민왕 그래 그지? 꽁민왕 공민왕은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민왕은 1351년에 제위해서 1374년에 죽거든요. 1374년에 시에 당하잖아. 이제 이때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가 누구냐? 아 우왕하고 창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양왕이 있죠, 그지? 마지막에 공양왕. 응? 그러면 요때 이제 1392년이라고 쳐봅시다. 1392년에 조선 건국이죠. 역성혁명이 일어나니까 딱 조선. 그래서 고려의 사회 세력은 통상 성종 이후 현종을 기점으로 또 크게 하나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아, 요 시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 세력이 다섯 덩어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때는 태조는 29이나 될 정도로 와이프가 많듯이 유력한 아주 힘센 호족의 딸들하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귀족이 이제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세력이 호족이라고 그래. 지방호족. 신라하대시 이제 지방호족이었으니까. 호족에 의한 연립정권입니다. 고려 10세기의 사회세력은 호족으로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고 근데 그 호족을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성종은 어떻게 했어요? 향직으로 주어졌다. 향직을 개편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호장, 부호장 이런 명칭은 이제 이때 쓰여지는 거죠. 호장, 부호장 뭐 이런 거, 이때 쓰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사회 세력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문벌귀족이라 그래.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호족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여기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근데 문벌귀족의 내부에
모순 구조에서 터진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인종 때 터진 일이 바로 이자겸에는 1126년에 인종의 장인이었던 이자겸이 인종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독살하려고 하다가 그런 다음에 지가 제거당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 개경의 궁궐도 불타고 이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아 그래서 서경으로 옮기자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승려였던 묘청한테 서경 궁궐 공사까지도 다 맡겼는데 워낙에 개경 세력이 서경 천도를 반대하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묘청은 서경에서 대화궁을 짓고 그 다음에 국호를 대위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천계 이러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거든. 그게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 천도 운동 이게 우리가 1135년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채호입니다. 단재 신채호. 신채호 선생은 고려 조선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었다 라고 높게 평가해서 그걸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의미 있게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념 없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1170년에 무신정변 터지고 무신정권이 딱 100년 갑니다. 이걸 무신정권이라고 하세요. 무신정권. 무신정권. 왕들은 다 허수아비죠. 이 무신정권기에도 무신정권이 성립기, 확립기, 붕괴기 이렇게 또 구분해. 그래서 성립기라고 할 때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권력 무신정변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입니다. 정중부 또 이의방 이고 이런 애들인데 요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해요. 그다음에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정중부도 나중에 제거당하는데 경대승한테 제거당해. 에? 자, 그래서 어쨌든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던 기구가 중방이요. 여전히 원래 무신들의 최고 합의 기구가 중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중방. 이게 성립기입니다. 그리고 정중부 다음에 권력 잡은 애가 경대승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대승. 경대승은 20대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격까지도 나갔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너무나 젊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아직은 열악했어요. 했기 때문에 정중부가나 경대승이 자기의 어떤 사병 집단을 만드는데 그걸 도방이라 그래. 그러니까 도방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경대승입니다. 알았죠? 경대승. 근데 경대승은 4년 만에 스스로 죽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권력 잡은 애가 이의민이라는 애. 이의민. 경주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어머니는 절의 노비 출신이에요. 하기 때문에 좀 천출 출신인데 얘는 개경에 올라와가지고 딱 자기가 권력을 잡아. 그 이제 여전히 중방을 권력 기구로 삼습니다. 근데 이의민을 제거하는 게 누구냐? 최충헌, 최충수 형제가 이의민을 제거합니다. 응? 최충헌. 자, 그 이제 이건 사병을 가지고 사병을 자기의 가병이라고 해서 사병을 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확립기가 이제 최충헌, 최우, 최양, 최의 4대 62년간을 100년 중에서 확립기라 그래요. 최씨 무단독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확립기. 그 확립기의 사람들은 누구냐? 최충헌이지, 그치? 최충헌, 최충헌, 최우 4대에 걸쳐서 최항, 최우, 최항, 최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붕괴기도 있습니다. 붕괴기. 무너질 때. 붕괴기. 붕괴기는 김준, 유경, 임년, 임유무. 이때가 이제 무너질 때인데. 김준, 유경. 얘네들이 권력 장악했다가 나중에 임년, 임유무가 또 차지하는데. 뭐 끄트머리다. 임년, 임유무. 부자지간이야. 그럴 때의 권력기구가 또 있어요. 최충헌이 만든 새로운 권력기구가 뭐냐? 중방도 있고 다 있는데
도방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하. 근데 새롭게 만든 건 교정도감을 설치하더라. 뭔가 아 교정하겠다 해가지고 설치했던 기구를 교정도감이라 그래. 그래놓고 자기는 거기에 짱이 됩니다. 그니 교정 별감을 자처하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 나중에 폐지하는 게 누구냐면 원종 때 다 폐지합니다. 아하. 정방, 서방, 교정도감, 뭐 이런 거 도방 다 폐지해. 최후는 더 추가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정방을 또 설치했어. 정방. 어? 그 다음에 서방도 설치하고 서방. 정방이 뭐냐면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한 친위세력. 이걸 정방이라 그래. 어? 그래놓고 자기 집에 또 서방이라 그래서 글 잘하는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한 기구가 서방입니다. 거기서 정책을 위반하고 막 이랬던 서방 글서자를 써요. 여기에 등용된 사람들 우리가 아 사대부라 그래. 사대부. 어? 그릭린 선비들 대표적으로 이규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 이일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제 최충원 때부터 활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방 서방 군사적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마별초입니다. 아, 마별초 또 뭐도 있냐면 야별초라고 그랬어요. 야별초. 야별초는 마별초는 기마부대고 야별초는 원래 최씨 정권기에 최씨 무신 정권을 지키는 호위무사 정치 깡패 기능을 했던 권력기구를 우리가 야별초라고 그래. 밤야자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아, 최씨 무신을 지키는 애들 얘가 나중에 최항 단계에서 뭐가 되냐면은 삼별초로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분산 이제 나뉘어지는 거지. 이런 권력기구는 계속 있었지. 예, 쭉 있었고 삼별초 같은 요게 나중에 이제 삼별초가 되는 거니까 아 삼별초.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 그래가지고 삼별초는 이 개경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걸 반대하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전하는 세력이 그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 1270년부터 73년에 진압당할 때까지 고려하고 원하고 연합군이 자, 요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알았죠? 계속 있는 거, 쭉 계속 있는 거. 요것도 계속 있고, 요것도 계속 가는데, 여튼 이제 항전하더라.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뭐 사회세력이 뭐라고 하냐. 요때 사회세력은, 권문세족이라 그래. 요때는 충자 들어가는 건 다 무슨 무슨 충렬왕, 충설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 이 여섯 명은 모두 순서대로 원간섭기다. 그래서 요 시기까지는 우리가 통상 아, 국민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한 세력이 나뉘는데, 이게 이제 권문세족이다. 권세 있는 가문, 세도 있는 족속이다 해가지고 나라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아주 개잡놈들 이걸 우리가 권문세족이다. 에? 실제로 당시에 입성책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원나라의 하나의 부속성으로 우리가 편입시키자라고 하는 이 잡놈들을 마치 일제시기의 친일파 아 이런 놈들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권문세족이면 1270년부터 국민왕 때도 여전히 권문세족이 득세했고 했기 때문에 거의 100년 동안 원간섭기였다 이렇게 봐요. 야 환장하지. 이런 나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아 얘네랑 정반대 세력이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국민왕 때 성장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약했고 마지막 가서 아 우왕 때 이제 신흥 무인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신진사대부 그지 신진사대부. 그래서 고려의 사회 세력은 크게 아 이렇게 다섯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고려만큼 또 외침이 겁나게 여러 민족이 이렇게 자주 쳐들어왔던 나라도 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봐야 돼. 입체적으로 정종 때는 이미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 거란이 야유라보기가 이제 아, 부족을 통일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정종은 오 광군을 조직했어. 이미 광군 조직 거란을 막기 위해서 청천강 유역에다가 30만 정도의 부대를 조직했는데 이걸 광군이라고 하고 그 통솔기구를 광군사 이렇게 불렀죠.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종 때 거란이 처음 쳐들어옵니다. 근데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요지요. 요. 성종 때 1차 쳐들어오고요. 993년에 현종 때 2차, 3차 다 현종 때 쳐들어옵니다. 거란의 3차 침략 때 각각 어떻게 어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활약하고 분전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거란 1차 침략 때 서희의 외교 단판 뭐 유명하잖아. 그 다음에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 때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전라도 나주루까지도 도망갔다. 거기서 이제 2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 6위는 이미 성종 때 중앙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도 만들게 되는 거고, 거란의 3차 침략하면 누구? 어우, 강감찬. 그지? 강감찬. 오줌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개경에 나성 축성하고, 간목 양마법 만들어가지고, 군마를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도 축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차 침략 이후에 바로 나주에서 초조대장경 만든다 그랬죠, 아까? 초조대장경. 호국불교의 의미로. 그리고 12세기에 우리를 깔짝깔짝 댔던 게 바로 이제 예종 때하고 인종 때, 예종 때 인종 때 우리한테 압박을 넣었던 게 바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금이지, 그치? 예, 금. 이때는 형제 관계를 요구했는데 닥쳐 씨 해가지고 이제 형제 관계 안 할래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런 비용신 같이 인종 때 그럼 군신 관계 그랬더니 내 형 해가지고 군신 관계가 됩니다. 와우, 환장한다. 어떤 놈이 있을 때? 이 이자겸이 있을 때 그랬어요. 얘가 집권했을 때. 이자겸은 한 80년간 이자겸 집안 경원이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원이씨, 이자겸, 인주이씨라고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4대 관계가 된다. 이때 4대 관계. 그 다음에 의종 때 이제 무신정변 터진 것이고, 그래서 이때 1231년부터 융단폭격, 어휴, 몇 번이나 쳐들어온 줄 알아요, 몽고가? 물론, 고종 때 다 쳐들어온 겁니다. 고종이니까 제위기간이, 야, 우리 고종이, 여기다가 좀 지울까? 고종이, 정말 이 병신 같은데, 고려 시기의 고종도 병신이고, 조선 시기의 고종도 나는 병신이라고 봐. 고려 시기에 이 무능한 고종 때, 우리 고종이 몇 년 제위했냐면, 46년간 제위합니다. 반면에 또 조선의 고종 있죠. 조선의 고종도 몇 년 제위하냐. 43년간 제위합니다. 그래놓고 나라 조진 거야, 다들. 그럼 요 13세기에 처음에 어떤 의 명신, 그지? 명종. 명, 신, 희, 강, 고. 이 고종이 이만큼 46년간 제위한 거야. 그 고종 때 다 몽고가 쳐들어와요. 물론 최후가 집권할 때입니다. 최후가 집권할 때 쳐들어오는데 일단. 그래서 이때 고종 때 9번이나 쳐들어와. 아, 환장하겠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건 여러분들이 한 뭐 6차 정도만 보겠지만 정밀하게 이제 보면 9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각각 어떻게 분전했는지. 의미 있는 거는 1차 침략 때, 2차 침략, 3차, 5차, 6차. 요것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분전했는지. 그래서 1231년부터 융단 폭격을 가하더라. 몽고 침략기라고 해요. 그지? 몽고 침략기. 그래 놓고 무신이면, 아유, 지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강화도로 튀어들어간다. 그래 놓고 1271년에 얘네가 뭐가 되냐면 원이 됩니다. 나라 이름이 원. 1271년부터 1367년까지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 우리 이때까지는 다 원 간섭기가 되는 거지. 원 간섭기. 원 간섭기. 야, 일제 식민지 맥이 35년간도 환장해 죽을 것인데 무려 100년 정도를 원 간섭기였다라고 보시면, 100년도 사실은 넘었죠. 왜냐하면 요때 신진사대 국민왕이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74년에 죽고 우왕 뭐 요때까지 정도까지가 다 원 간섭기, 특히 이제 북원이라고 해가지고 요때는 원나라 애들이요 다시 베이징 쪽에서 누가 일으키냐면은 한족이 부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홍건적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바로 이제 명태조가 된 애도 있고 홍건적 출신인데 주원장. 예, 원명 교책입니다. 명이 건국돼 언제? 1368년에 명이 건국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왕 제위 시기 안에 원명 교체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놓고 저 북쪽으로 이제 도망간다고 원세를, 그걸 우리가 북원이라고 한다. 북원 따로 끄트머리에 망하기 전에. 그래놓고 또 깔짝깔짝 우리나라 쳐들었던 게 쪽발이야. 이게 왜구지? 특히 이제 국민왕 때 왜구 침략. 국민왕 때 얘네가 홍건적이니까 홍건적이라고. 국민왕 때 홍건적도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왕, 창왕 뭐 요때 또 외구가 또 겁나게 쳐들어와요. 외구.
자, 요런 일들 대외적으로. 그래서 거란과 관련돼서는 호족을 때리시고, 그 다음에 저기 여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벌 귀족을 떠올리셔야 돼. 그 다음에 요 몽고 침략기, 그러면 이제 무신정권기, 원간섭기 하면 고문세족기, 홍건적이나 외국과 깔짝될 때, 그럼 신흥사대부 혹은 신흥무인이 같이 결탁됐을 때,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럼 여기서 사회세력이 다 주어졌으니까, 고려는 아,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흥사대부 이렇게 간다는 건 기본이고, 저기 다 귀족이고, 여기도 귀족인데, 얘네들도 귀족 노릇하죠. 근데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은 어떻게 다른가? 요것도 물어보고, 무신 집권기의 사회 변동 양상은 무언가? 요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차이점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문벌귀족의 특징을 얘기해드릴게. 차이점이 있어요. 고려 전기의 사회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왕실하고 결혼관계를 통해서 귀족이 되는 애들입니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귀족이 된다. 그러니까 가문이 굉장히 좀 출중하다고 뻐기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가문을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한 애들, 관직보다는 세 번째 귀족이니까요. 귀족은 언제나 보수적이고 또 사대적이에요.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이면서 사대적이다. 그럼 어디에다가 사대한다 그랬습니까? 아, 금이죠. 금국에 좀 빌고. 그 다음에 얘들이 귀족적인 근거가 있지, 그지? 음서, 여자는 음서의 특권이 있다. 음서. 음서는 몇 품 이상? 5품 이상의 자, 제, 질, 서, 손자, 친손, 외손까지 모두 혜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문의 백그라운드로 관직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음전이라고 하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공음전. 공음전은 전식과 체제를 얘기했는데, 전식과 체제에서 주어진 5품 이상의 고관에게 주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 통상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공음전. 공음전 5품 이상, 이건 세습이 가능하다. 세습 가능. 경제 기반을 이렇게 줬다. 기본적으로 전식과에서 과전도 18과로 나뉘지만 완비됐을 때, 그런데 그거 외에 따로 공음전을 준다고 할 때 귀족적인 특징이다, 그지? 5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공음전이라는 말이 문벌 귀족만 나오고 얘는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식과라고 하는 토지제도는 무신 정권계도 유명무실하지만 몽고 침략으로 다 무너져요. 고려 후기에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전식과가 하기 때문에, 아, 공음전 체제라고 하는 거는 전식과 내에서의 토지 분급 규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 전기만 때리는 거야. 자, 이거 외에도 또 여섯 번째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장악하는 게 있었죠. 뭐예요? 저 도병마사라는 거지, 그치? 네,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걸 장악하더라. 식목도감, 이걸 구성하더라. 구성, 운영하더라.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려는 거의 불교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승려였어요. 고려는. 그럴 정도로 거의 뭐 불교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아, 불교 사원 세력하고 결탁이 돼. 불교 사원 세력하고 결탁을 해. 이런 귀족들이. 그때 사원 세력은 주로 이제 교종이냐 선종이냐. 태조 때는, 이때는 불교 중에서도 선종이 더 파워가 있었어요. 왜? 신라 하대의 곧 라말 여초, 예컨대 후삼국 시기는 선종이 유행했었잖아요. 라말에는. 선종의 지지 기반을 많이 받았던 게 또 이엄의 순미산문, 마지막 선 구산 선문 중에 태조 왕고를 후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회가 안정기가 접어드는 광종 때는 다시 또 교종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는 교종도 유행하고, 교종도 신라 하대에 유행했고, 선종도 유행했는데, 선종이 더 파워를 발휘했는데,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언제나 교종이 또 파워를 발휘합니다. 교종이 오히려 좀 더 파워를 발휘한다. 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광종 때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의통, 재관, 천태종 쪽에서 중국에 파견하고 거기에 또 큰 역할하고 균열로 하여금, 아, 교종 교단을 좀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현종 때도 이제 또 현화사 창건한다든가 교종계열이 또 유행을 하는데, 불교 사원 세력 중에서 교종인데 이때는 교종
선종주 물론 있지만 뭐 파워가 아직은 없으니까 교종계열에서는 하나는 화엄종이 있었고요. 화엄종. 또 하나는 법상종이라고 있었어. 법상종. 그러니까 신라 시기에는 5교가 있었지만 고려 시기는 크게 보면 뭐 7교까지도 있습니다. 교종의 종파가. 그중에서 파워 있는 건 화엄종하고 법상종인데 화엄종은 화엄 사상을 강조하는 화엄경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강조하고 여기 화엄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천입니다. 의천. 의천은 누구 아들이냐면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문종 아들.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고 숙종 동생인데 의천. 의천은 자기가 중심 사찰로 삼았던 게 흥왕사입니다. 흥왕사. 그럼 왕자기 때문에 의천은 왕자란 말이야. 그지? 왕자. 그러니까 왕실하고 결탁하겠죠. 화엄종 종단이. 그래서 흥왕사 얘네들은 플러스 왕실 이렇게 때려주면 된다. 반면에 법상종은 유식사상을 강조하는데 유식사상을 강조하는데 소현이라고 하는 애가 주지인데 소현은 이자연의 이자겸이 아니고 그 조상이야. 그 이자연의 또 아들이야. 그래서 얘는 현화사를 거점으로 하는데 현화사 여기 주지로 있었고 귀족하고 결탁이 되는 종파. 여기서 귀족은 누구야? 이자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둘이 대립했어요. 왕실 교단 그다음에 귀족 교단. 그래서 야 이거 송나라 유학 갔다 왔더니 의철은 왕자 차원에서 이거 좀 안 되겠다. 교단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 교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런 다음에 저기 지방에 이제 선종도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종파 명칭을 해동천태종이라고 했던 것이다. 오케이? 그럼 불교사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 흐름만 보세요. 그런데 12세기가 되면 고려 인종 때 바로 이자겸이 난이 일어나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한참 오래되면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사회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자겸이라고 하는 애는 이자겸은 고려 예종 있죠. 예종한테도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예종한테.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아. 그게 인종이야. 근데 이자겸은 자기 딸내미를 고려 인종한테 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자기 친언니가 시어머니가 되고 조카랑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또 시집을 또 보내. 보험을 여러 번 든 거지. 이게 다 누구 딸이냐면 이자겸 딸이야. 병신 같은 놈이에요. 이자겸의 딸이야. 그래놓고 인종을 독살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압력을 놓고 그랬는데 인종은 너무 외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야 왕위를 나중에 넘겨주겠다. 이 각서까지 써주고 그랬거든. 독살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자겸하고 결탁됐던 애가 누구냐면 척준경입니다. 척준경. 근데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해요. 너 이자겸만 제거해주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해가지고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하네? 그게 뒤져. 그래놓고 척준경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척준경은 탄핵을 받아. 그래서 나중에 척준경도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죽기 전에 바로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궁궐도 막 불타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이제 개경도 지덕이 다 했나 보다 풍수적으로 그럼 서경으로 좀 옮기자 해가지고 묘청 백수한 정지상 이런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서경 천도하려고 하는 계획. 그래서 인종은 여러 번에 죽기 이제 제거당하기 전에 서경 행차해가지고 거기에 유신지교도 반패. 유신은 개혁이야.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강령 같은 것도 반파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걸 실패한단 말이야. 개경 세력이 이제 워낙에 중심지가 옮겨가는 걸 싫어할 테니까 해서 문벌귀족의 반대로 이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궁궐공사까지 책임을 담당했던 묘청이라는 승려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 국호를 뭐라고 칭하느냐. 대위국이라고 해. 아 크게 될 나라다. 또 연호를 천계라 그래. 그 해를 기념해가지고 천계 하늘이 열렸다. 궁궐을 뭐라고 했느냐. 대화궁. 크게 화려하게 될 궁궐이다. 대화궁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서경 곧 평양은 태조 때부터도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죠. 서경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는 대화의 세니 크게 대동강이라고 하는 수덕의 기운을 입어서 크게 될 지세니 대업을 만대 전할 땅이니 중히 여겨라 해가지고 후녀십제도 나오잖아. 여긴 대화궁. 또 군대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다 이렇게 했어요. 천 하늘에서 파견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다. 요걸 조직하고. 그 다음에 요 개경 세력이 문벌귀족이 금에 대해서 사대한 걸 가지고 야씨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 해가지고 야 금국을 치자 이렇게 얘기했어. 외교면에서는 금국을 정벌하자는 주장입니다. 금국 정벌론. 금국을 정벌하자. 정벌론. 자 그럼 요거 살짝 지워도 되겠죠. 앞에 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이거 불교사에서 다시 할 거니까 살짝 지우고. 그러면 금국 정벌론의 이 외교론을 가지고 우리는 자주 외교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이자겸이라는 이 병신은 이걸 살짝 좀 지우고 자주 외교, 외교론 이런 입장으로 본다. 그 다음에 묘청 자체가 역사 계승 의식에 있어서 고구려 수도인 서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고구려 계승 의식. 사상적으로 묘청은 승려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불 플러스 신채호 선생이 표현하기를 자주적 전통 사상. 예컨대 화랑도에 들어있는 유불선 중에서 불교와 난가 사상. 난가 화랑 정신이야. 난가. 난가 화랑 정신 플러스 풍수지리설이 또 가미된 풍수지리설 사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풍파라고 불렀습니다. 국풍파. 우리 본래 고유의 전통이 됐던 국풍파.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했냐면 불교 대 난가 사상의 대립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불교 플러스 난가 플러스 풍수지리 사상이 결탁된 자주적 전통 사상 대. 이걸 진압한 진압군 총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요것이 요게 이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 누구다? 신채호 선생이란 말. 어떤 책에서? 조선사 연구초. 1920년대 묘청청청청 조선사 연구초 초초 뭐 치읓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이걸 진압한 사람이 인종의 명을 받들고 진압한 진압군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김부식이다. 김부식이 이걸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진압되는데 쓴 책이 그 유명한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딱 10년 만에 삼국사기. 1145년에. 잘 봐. 그럼 이 삼국사기엔 뭐가 들어가겠지? 김부식은 둘을 알아둬야 돼. 하나는 신라 왕족의 후예입니다. 왕족의 후예야. 그럼 삼국사기에 어느 나라 중심이 돼 있겠어? 신라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유학자야. 그치? 예, 유학자. 그럼 삼국사기에는 불교사관이 들어가 있겠어? 유교사관이 들어가 있겠어? 유교사관이 들어가 있겠지. 그치? 요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로 건국된 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로 건국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고구려가 더 먼저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 하하. 그래놓고 의종 때 의종은 학문도 좋아했지만 아주 유흥을 즐겼던 사람이 이제 의종이야. 그러다가 숙문 천무의 전통 이게 아주 굉장히 강했죠. 아까 무과도 없었고 또 지휘관은 모두 상장군 이런 것들은 지휘관은 모두 최고 사령관은 다 문신이 장악하고 무신들은 그냥 전쟁할 때만 돌격 앞으로 실제로 몸쓰는 일만 담당을 하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요 인종 때도요 무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사실 저쪽 때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했듯이 1170년이란 얘기지 그지 무신정변이 터지게 된 것이 그거는 어떤 기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기재가 있는데 아유 인종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 요 인종 때를 따로 떼어볼게. 인종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신정권기에 무신정권 전에 궁궐에서 나래희가 있었습니다. 나래희라고 춤추고 노는 연회야. 나래희에 궁궐에서 인종의 호위무사가 됐던 애가 누구냐면 정중부였습니다. 정중부. 얘는 견룡대정 정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사 상사? 요 정도. 요 정도 계급이었는데 여기에 문신들은 겁나게 여자 끼고 술 먹고 놀아. 노는데 같이 쌍쌍 파티, 막 파티. 무신들은 계속 호위병 역할만 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중부가 용력이 장사인데 정중부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데가 뭐냐면 자기 턱수염이야. 턱수염. 정중부는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 턱수염이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 근데 인종도 이걸 칭찬했다 여기서. 어? 아우 저놈은 저거 정중부 저놈은 결룡대장 저놈은 턱수염이 대장군감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여기에서 술 먹고 주색을 잡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돈중. 얘가 19살이었습니다. 근데 김돈중이 그 얘기를 듣고 술 먹고 정중부 턱수염을 뭐라 너 일로 와봐 해갖고 정중부 턱수염을 라이터로 지졌어. 아 참 라이터가 아니라 아 촛불로 어? 촛불로 이렇게 막 지졌어. 야 그러니까 정중부 정말 빡돌죠. 이라이 해가지고 칼도 뺄 필요도 없어. 술 먹은 놈인데 뭐. 그 다음에 용역이 장사라 그랬지. 들어서 그냥 꺾어 죽일 수도 있는 애들이 이 당시에 무인들이었는데 어 팍 패가지고 짓이겼어. 어, 밟았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 일개 무인 주제 문신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 김부식의 아들 정, 이 김돈중을 팰 수가 있느냐. 정중부를 죽여야 한다 막 들고 기려놨어. 그런데 인종도 자기 후위부사고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지? 잘못한 게 아닌데 얘가 왜 그걸 턱수염을 지지냐고 해가지고 아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럼 유배라도 보내야 합니다 막 했더니 아 그것도 너무하다 아, 그래가지고 야 중부야 일로 와봐 너 계급 좀 내려가라 해가지고 계급을 강등하는 선으로 무마시켰어요. 정중부 집에 가서 일기를 써놔. 쌍놈 새끼 다음에 죽여버려야지 하고서 이제 분이 일어나고 일기를 써놨는데 이게 인종 때거든. 바로 의종 때 또 의종 때 정중부는 뭐가 되냐면 상 대장군이 됐어. 대장군 많이 승진한 거지. 그러니까 상장군 바로 밑에. 근데 의종이 보현원에 또 이제 행차를 가는데 보현원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 문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개성에서 문산이니까 문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어? 여기 개성이야. 문산으로 이쪽으로 일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는 길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넓은 공터가 나왔는데 아, 경치도 좋은 곳에 어, 좀 잠깐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쉬었다 가는데 또 여기 심심하니까 오병 수박히를 한다. 오병 수박히라 그래가지고 겨루기 대회입니다. 아, 무인들 무예 뭐 겨루기 대회야. 오병 수박히 하는데 여기에 또 문신들은 겁나게 또 여자 술 먹고 있어. 어, 의정도 술 먹고 문신도 술 먹고. 근데 무신들은 정중부, 이의방, 이고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호위병 노릇에 딱 어, 지키기만 하고 여기에 밥도 안 주고 그 당시 그랬어. 또 어, 밥도 안 주고 쫄쫄 굶고 있는데 얘들 막 희덕거리고 막 여자 끼고 놀아. 여기 이제 오병 수박히를 딱 하게 합니다. 예, 해서 이제 토너먼트 여기 무과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용력이 뛰어나서 아, 1등한 애들은 겨루기 대회에서 1등한 애들은 또 이제 높게 발탁해서 등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1등한 애가 있었어. 여기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오늘날만 뭐 UFC 뭐 이런 거 뭐 1등했다고 쳐봐. 근데 딱 요걸 보고 있었던 문신 중에 참 의종 옆에 문신 한뇌라는 애가 있어. 한뇌. 한뇌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서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대장군 정중부도 대장군이었는데 대장군 중에 이소웅이라고 있습니다. 이소웅. 근데 이소웅한테 딱 그런 거야. 야 대장군 너도 나가서 쟤랑 한번 붙어봐라. 딱 그런 거야. 어? 그랬더니 아이씨 이소웅은 어떻게 생각해? 왜 또 나야 또 아이씨 이제 지금은 나이도 많고 근육도 또 옛날에 빵빵했는데 지금 오목근육으로 이제 들어갔고 어? 아 장난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아 왜 또 나야 또 하필 이랬는데 의정도 여기서 이제 예, 부추겨요. 어 그래 대장군도 한번 해봐라. 너 옛날에 싸우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었지 않느냐. 너도 한번 해봐라. 뭐 대장군 정도 뭐 저 정도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래. 왕이 그렇게 하든 시켰으니까 또 나가긴 나가죠. 이제 예, 이소홍도 여기 나갔다 예, 딱 나갔는데 얘가 또 장난 아니지. 예, 그런데 얘도 또 생뚱맞지? 어떻게 대장군을? 지금으로 말하면 별 4개입니다. 아, 한 3, 4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별 3, 4개짜리 이렇게 발로 차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당황스러운데 얘가 또 어, 나오긴 나왔는데 얘한테 이제 눈으로 이제 신호를 줘. 살살해라. 뭐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데 근데 살살해서 재미없어. 어, 아웃파이팅 하고 막 그러니까 타이밍을 걸어. 어, 한뇌가. 야야, 그럼 니들 뭐 하냐 지금? 해가지고 똑바로 안 하느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죠. 얘가 붙었는데 바로 깨집니다. 얘 어떻게 되냐? 거꾸로 막혔어. 어? 대장군이.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웃음거리가 된 거야. 같이 놀던 여자애들도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 어? 개쪽을 당한 거지. 그래놓고 한뇌가 뭐라고? 야야 저게 대장군이란다. 해가지고 뺨 후려갈기고 막 어? 능력을 줘요. 어? 모욕을 줘. 그러니까 여기 막 쓰러져 있던 이소웅이
정중부한테 아련한 눈빛을 보내. 정중부한테, 응? 아씨,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렇게, 이런 표정. 터치를 해주든가, 아씨, 어떻게, 이게 뭐야, 이렇게. 숨 쉬니까 흙이 코로 들어가고 막 그래. 야, 이거 보고 있었던 여기 같은 무인이었던 이 이의방이라든가, 이고, 요런 무인들이 정중부를 찾아와가지고, 장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이런 씨, 우리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경계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대장군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어? 문신한테? 확 죽여버립시다. 딱 그래. 다치자. 정중부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야, 아, 좀 참자. 참으면 안 되겠니? 아니! 옛날을 생각해 보시오. 턱 좀 많이 길렀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중부도 생각은 있었는데, 야, 그러면 아직은 요 중간에 왔으니까, 요 문상까지, 보현원까지 완전히 간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달래. 그 이제 왔어. 왔는데 다시 또 와. 아, 얘네가. 장군! 칩시다. 장군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정중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관, 문신 복장을 하고 관을 쓴 애들은 모조리 차라. 해가지고 치라 그래. 그래서 다 죽여. 싹 죽이는데 요 제일 얄미운 놈이 어떠냐면 한뇌죠. 한뇌. 한뇌를 찾는데 문신 다 죽이고 한뇌가 의종의 텐트로 싹 들어간 거야. 그걸 또 봤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한뇌를 내놓으시오. 딱 그랬더니 한뇌 여기 안 들어왔느니라. 딱 그랬더니 이런 씨 들어간 걸 눈으로 지금 봤는데 없대. 얘를 비호하네? 확 밀치고 막에 들어가서 봤더니 침상 밑에 숨어있어. 야 컴이요 나와 해가지고 문신 한뇌 어떻게 죽이는지 바로 목 들어가서 목 꺾어서 죽여버려. 이게 그래놓고 정중부도 누가 얄미웠겠니? 옛날에 턱수염으로 턱수염 지진해 있지. 김돈중이 여기 있었거든? 김돈중이 어디 갔냐 찾아라 그랬더니 김돈중은 이걸 알고 벌써 튀었어. 얼른 튀었냐면 얘 멍청하게 개성으로 튀어야 되는데 더 도망가서 의정부 송추 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현상금 걸려서 나중에 뒤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 다시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 아, 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의정을 거제도로 유배 보내고 의정의 동생을 왕으로 만드는데 그걸 명종이라고 한다. 걔가 명종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무신들이 바보라 그랬잖아. 아, 나 같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기폭제가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신 정권은 당연히 문벌 귀족하고 결탁됐던 종교도 교종이었으니까 불교 중에서 무신 정권기에는 교종을 후원하겠어요? 선종을 후원하겠어요? 당연히 선종을 후원합니다. 오케이? 그 선종이 뭐냐? 바로 조계종이 융성하는 거야. 조계종. 그래서 요 시기에는 무신들하고 결탁됐던 것이 바로 조계종이다 말이지. 그지? 조계종. 선불교, 불교 선종 중에서 조계종이 그 조계종이 이제 누구냐 진우라고 혜심이 되는 거예요. 보조국사 진울 진각국사 혜심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게 유행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 무신 정권기 여기서 정중부 그다음에 순서대로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하고 정중부는 이의방을 제거하고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최고 권력기구는 여전히 그 전부터 있었던 무인들의 최고 합의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했다가 정중부를 제거하는 게 경대승인데 경대승은 아 4년 만에 스스로 죽더라. 근데 죽기 전에 만든 최초의 사병 집단 요거 명칭이 도방이라고 한다.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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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방. 그 다음에 경대승은 4년 만에 죽고 이의민이 다시 또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최충원은 사병을 가지고 이의민을 제거하는데 이 이의민도 제거하는 이유가 그 유명한 비둘기 사건이죠. 어쨌든 그래놓고 최충원이 권력 잡고 최충원이 새롭게 만든 권력기구를 교종도감이라고 하고 이걸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나중에 원종 때 다 폐지한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최후는 정방, 서방, 그 다음에 마별초, 야별초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더라는 얘기고 도방도 여전히 있습니다. 도방도 폐지하는 게 원종 때 폐지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후 단계에서 몽고가 쳐들어오더라. 하하, 최후 단계에서 몽고가 쳐들어온 1231년도 몽고가 쳐들어온 그래놓고 31년에 1차 침입 그리고 32년에 2차 침략 직전에 32년에 강화도로 튀어들어가고 거기서 38년간 짱박혀 있다가 삼별초는 다시 무신정권 무너지고 친원파가 들어올 때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때 이걸 반대하고 계속 자기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아 대몽항전하는 거야. 아 대몽항전. 꼴랑 3년이에요.
1270년부터 1273년에 여원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될 때까지 3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삼별초가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어디로 갔냐.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간다. 이렇게 예.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원간섭기, 권문세조. 얘네들 특징을 또 봐야죠.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벌귀족하고 권문세족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봐야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안 지울 테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마저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